제 강의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큰 흐름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조합원으로서 또는 조합 집행부로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철거 준공, 해산, 청산 이쪽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주부터가 사실은 실질적인 그 조합의 일이죠. 그래서 이주하는데도 뭐 한 2년, 뭐 철거하는데 한 1년. 그래서 이주 철거에서 이제 착공 오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돼서 한 3년 가까이 해서 이제 준공이 되고, 준공되고 나서 이전 고시, 그러니까 조합원들,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동호별로, 그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 데까지가 이제 이전 고시라고 하는데, 이전 고시까지도 1년에서 뭐 1년 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면은 바로 이제 해산 총의를 해서 해산 등기를 하죠. 해산 등기하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산 등기한 다음에는 청산 절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청산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은 1, 2년 내로 빨리 청산까지 종결하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년에서 뭐 10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까지 걸리는 데는 대부분 송사가 있는 경우예요. 어쨌든 재판이 끝나야 청산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은 빨리 끝나면은 뭐 2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추진위원이 인가부터 따져서 청산까지가 10년에서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는 데가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10년 내에 끝나면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걸려요. 그래서 15년 내에 끝나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죠. 그래서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상가 조합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더디죠. 상가 조합원이 많은 데는 동요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이제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달 매달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또 그 뭐라고 할까, 상가조합원들도 그런 면에서 반대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 또 상가가 많은 기업은 좀 우려갑니다. 자, 이주 철거인데 뭐 이주 철거에서 사실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쟁점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인데 1시간 15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15분 질의응답 받고 그러고도 부족하면은 제가 이거 남아있을 테니까 그 질문한 것에 또는 질문을 더 해야 할 분들은 남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이 있었습니까? 세무 회계에 대해서? 없었어요? 기초 과정이 없는 분들한테 바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있어요. 자, 정비사업 조합은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면은 뭔거냐? 비영리사업만 있다면은 부가세를 낸다든지 법인세를 낸다든지 배당소득세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비영리사업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협회가 어떤 겁니까? 그 협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인건비 내고 뭐 임대료 내고 소모품비 우편용 발송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수익사업이 없다는 얘기, 영리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리사업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수익사업이 없어야 하니까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재건축을 하려는 조합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한 뭐 세대수가 뭐 한 100세대가 안 되는데 최근에 반포에 21단지인가요? 거기가 1대1 재건축했어요, 이런데. 그런데는 비영리 정비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법인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1대1 재건축이에요. 조합원 한 명당
하나의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10명이서 1억씩 내가지고 10억을 만들어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10개를 졌어요. 10개를 졌는데 돈이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럼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10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줬어요. 그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그게 법인세 대상이냐 소득세 대상이냐 배당소득세 대상이냐 국세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비영리사업이에요. 자가공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무상으로 자가공급. 그런데 이 10억을 걷어가지고 10명이서 오피스텔을 11개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씩 갖고 나서 하나 남은 거 이것을 우리 친구들 10명 최초의 시작은 10명이 아닌 제3자한테 이걸 하나 팔았어요. 오피스텔 하나를. 그런데 원가는 뭐 한 9천만 원 들어갔는데 팔은 것이 1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1천만 원의 이익 났어요. 1천만 원 이익 난 것을 우리 친구들 10명이서 100만 원씩 나눠 가져요. 그 100만 원을 나눠 갖는 그것은 수익사업이다. 그래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10명이서 개인사업을 사업자동의를 갖고 했다면 소득세를 낼 테고 법인 형태로 했다면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를 배당소득세까지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비사업자비에서 특수한 경우만 일대일 재건축 빼놓고는 다 수익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정비사업조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도 내고 대부분 다 이익이 납니다. 비영리 사업에서. 수익사업 쪽에서 이익이 나요. 왜 그럽니까? 자, 조합원 분양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반 분양가는 얼마를 정합니까? 한 15%에서 20% 또는 30%까지 할증하죠. 거꾸로 말하면 일반 분양가가 1000만 원이면 조합원 분양가는 850만 원, 800만 원, 15%나 20% 할인 분양하잖아요. 그럼 할인 분양을 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사비가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850만 원에 분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분양가를 1100이나 200으로 분양을 해야 일반 분양에서 돈이 남아야 조합원들한테 할인 분양할 재원,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일반 분양에서 손실이 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바보들입니다. 조합원들은. 이익이 꼭 나야 합니다. 이익을 내서 수익조합에서 이익을 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건축비에 충당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에서 이익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할인 분양을 못 하죠.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분담금을 걷죠? 추가 분담금 걷는 게 왜 걷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조합원들이 책임져요. 일반 분양자들은 확정 분양이잖아요. 확정 분양이니까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자기 분양계약서 쓴 돈, 쓴 금액만큼만 돈을 납부하면 돼요. 근데 조합원들은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추가 분담금 내야 하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 가져가지는 배당. 배당 가져가는. 이쪽에서 이익 났으면 이거 법인세 내고 나머지를 조합원들이 가져가지 그 남은 돈을 일반 분양자한테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돈 나눠줍니까? 안 나눠줘요. 그래서 이익과 손실이 다 조합원들이 가져. 그래서 비영리사업이지만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때문에 나옵니까? 일반 분양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은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영리사업, 수익사업이 이쪽 편이고 비영리사업이 조합원들이 이쪽 편이라고 합시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드린 것 같이 조합원 쪽에서 친구들 10명에서 1대1 재건축을 비율을 들었죠. 여기에서만 딱 구분 경계를 합시다. 딱 여기 딱 줄을 그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업만 딱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세무상으로. 구분을 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손실이 났어요. 이 손실이 났는데 다행히 저쪽에서 이익이 나와서 여기 손실을 충당하고도 돈이 있으면은 추가 분담금 거둘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 났는데 저기에 이익을 여기다 당겨서 써도 손실이에요. 합쳐도.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나와요. 자, 다시 이제 다른 세로라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손실은 났는데 여기에서 저쪽에 이익이 많이 나고 합쳐도 이익이 나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저쪽만 떨어쳐서 달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법인세를 낸다고 했어요. 법인세네요. 내고 남은 돈을 여기 있는 분들이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 쪽에서 100억이 이익 났다고 합시다. 뭐 유세 100억 이익 나는 건 뭐 돈도 아니죠. 뭐 나는데 보면 막 1000억 돈 나는 데 있고 막 그럽니다. 큰 조합들. 특히 강남 같은 데 고분양가니까요. 고분양가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고 7천만 원 막 유세 찍는다고 하잖아요. 평당 분양가를. 자, 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법인세 내고 100억이 남았어요. 조합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같은 종전 토지 건물 평가액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당이 가는 거예요. 이익이 났으면. 그런데 손실이 남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딱 계산하면 조합원 것만 계산해도 이익이 났어요.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걷고 뭐 이렇게 해서 청산금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다 해서 돌려주고 바꿔주고 다 계산하니까 그러고도 이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 난 것을 돌려가야 하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죠. 조합이. 조합은 청산이 종결되려면은 무재산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결국 다 돈을 써야요. 그러면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합원들한테 분배해 주는 거죠. 조합원들 쪽에서도 돈이 남았다면은 그것을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청산금의 반환이라는 용어를 써요. 청산금의 반환.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까 친구들끼리 10명이서 오피스텔을 졌는데 1억이 남았고 1000만 원씩 나눠 갖는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10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청산금의 반환. 세금이 없다는 부족했을 경우는 이쪽에서 충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틀린다고 했죠. 충당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 많은 걷는 거고 충당이 안 되면은 추가 분담금 거둘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쪽에서 나오는 이익은 수익사업이라고 했죠. 수익사업은 세금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기 일반 분양자들은 원가 대비 분양가가 훨씬 높아요. 여기 이익을 내야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이익을 내야 해요. 그게 정비사업 조합이에요. 여기 이익 남는 걸 조합원들의 건축비 충당하고 그러고도 뭐 남으면 현금으로도 배당하고 현금 배당도 되고 건축비로 충당하는 자체는 현물 배당입니다. 현물. 자, 그러면 여기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물 배당도 배당이고 현금 배당도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이쪽에서 난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비영리 조합원들은 자기가 받는 돈, 현물 배당을 받았든 현금 배당 받았든 배당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영리 사업, 비영리 사업의 이 흐름을 정비 사업 조합에서 이걸 일단은 아시고 가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가 조합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합원들 중에서 그 주택조합원하고 상가조합원하고 또 뭐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자 맨날 같은 데는 뭐 오피스텔 말 그대로 오피스 뭐 이런 것도 분양받는 분들 있죠. 근데 이제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상가로 보고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냐 상가 분양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상가를 그 분양받는 조합원들은 자가 공급이니까 부가세 환급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가세까지 가면은 좀 깊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제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주고 사오죠. 대부분 면세인 것은 뭐 면세가 농수산물 뭐 교육 뭐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은 부가세를 안 주고 사와요. 토지 같은 거. 토지도 부가세 안 주고 사오죠. 그런데 부가세를 주고 만약에 내가 사왔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내가. 그러면 그 부가세를 매출은 그때 보니까 내 매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주고 산 돈은 제가 세무서한테 부가세 돌려주세요. 환급 신청하면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자, 상가 조합원은 상가 분양을 받았죠. 자기 종전 토지 건물을 환지 개념으로 해서 준거하고 제가 상가 분양을 10억을 받았는데 종전 토지 건물 평가는 권리가액은 9억이다. 그럼 1억 원을 조합에 더 내죠. 그 반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가조합원이 제가 분양받는 게 토지하고 건물을 해서 10억을 받는데 토지가 6억이고 건물이 4억이에요. 그러면 4억에 대한 부가세가 4천만 원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러면 그 4천만 원을 과연 상가조합원이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토지는 부가세가 없어요. 토지 거래할 때 여러분들 부가세 주고받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토지는 항상 면제예요. 면제. 그러면 상가조합원이 건축물에 대해서 4억에 대한 4천만 원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가조합원인데 나는 4천만 원 받기 싫어. 왜 그러냐?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년에 임대사업에 대한 그 매출액이 상당히 저조해. 그래서 간이과세자야. 간이과세자면 지금 8천만 원인데 내년부터인가 1억 5천으로 높아진답니다. 그것은 이제 세법이 올해 이제 가을에 바뀌어야 할 테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일단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800만 원 정도 그 매출액이 안 된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줄 수 있어요. 좀 복잡한데 이런 분들은 부가세를 환급을 안 받으려고 해요. 받으면은 일반 사업자로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내기 싫으니까 나 환급 안 받고 앞으로 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내가 거기서 직접 학원을 병원을 한다.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세지만은 나는 성형외과야. 성형외과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나는 제조업 동소매로 할 거야 이 상가에서 이런 과세 사업자들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내야 해요. 과세 사업자 그런 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죠.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면은 억울하겠죠. 그 4천만 원 돈을 못 받으면은. 근데 그 업무를 누가 해줘야 합니까? 조합이 해줘야 해요. 조합이 사업자 등록증을 상가조합원들한테 사업자 등록증 발행을 해줘야 그 세금계산서 가지고 상가조합원이 국세청 관할세무서 가서 부가세 환급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줬어요. 조합에서. 발행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환급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상가조합원이. 조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았다. 그런 사단이 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조합원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부에 있다든지 아시는 집행부 여기 교육 못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꼭 준공 들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준공 들 때 꼭 상가조합원한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공사 이것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조합원이냐 일반 분양냐나 상관없이 발코니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형을 분양받는 것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몇 제곱미터인 거냐? 85제곱미터입니다. 전용 25.7평. 25.7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 분양자들입니다. 여기 이쪽 편이. 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분양계약서 보시면은 일반 분양계약서 보면은 토지가격 분양가격 얼마, 건물가격 얼마 하는데 부가세 그 칸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0이에요, 0. 그게 면세라는 게, 부가세가 없다는 얘기. 조합원들은 항상 부가세가 없어요. 분양, 그 조합원들 그 분양계약서 보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분양자가 한 50평짜리를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그러면은 토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제로라고 써요. 토지는 항상 면제예요. 아파트 건물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옆에 부분 부가세 칸에 5천만 원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5억 5천을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 분양받는 분들은 못 받아요. 왜 그런 거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실소유자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나는 이 아파트 분양받고 임대사업할 거야. 주택 임대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업을 나는 하려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걸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아요. 상가조합원은 무조건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간이과세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은 부가세를 그냥 내 취득 원가예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 비용처리만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부가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만 그런 문제가 있다. 자,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에 해당되는 것은 그 비영리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법인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가 공급이라고 써요. 친구들 10명끼리 사업하는 거 똑같다고 써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일반 분양자들한테 생기는 이익. 일반 분양자한테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양가액 있잖아요. 분양가. 그게 매출이죠. 그게 매출이에요. 조합의 매출, 수익 사업의 매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예를 들어 공사비로 따집시다. GS건설로 갑시다. GS건설한테 뭐 1천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1천억이죠. 여기만 얼마냐? 여기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하고 각각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건 세금 계산을 하면 원가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천억 중에서 이쪽에다 얼마큼 배분해 줄 거냐 이거죠. 근데 면적이 50대 50이에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하고 공사 면적이 아파트 면적이 50대 50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500억만 여기다 원가 배분해 주면 되겠죠. 6대 4예요. 조합원이 60%, 일반 분양가가 40%예요. 그럼 400억만 여기다 원가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5개 항목 정도가 있어요. 그 사업비 항목에 보면은 55개 항목을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면적 기준으로 6대 4냐 7대 3이냐 그 비율대로 해서 나눠주는 게 하나 있을 게 있죠. 그게 공통변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 하나는 직접 대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보증료가 있어요. 분양보증료는 조합원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자기들 사업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사업에서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분양보증료는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으로만 떨어야지 공통비용으로 안 보내면 안 돼요. 제일 쉬운 것은 연체료 있죠. 조합원들이 돈을 빨리 내서 할인 받다든지 또는 늦게 내서 연체료를 낸다든지 이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의 차감이냐 이익이냐 이렇게 이쪽으로만 비용으로 계산해야지 합쳐가지고 저쪽으로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리 내가지고 선남 할인료가 많아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을 저기 수익사업 쪽에다가 할인을 받으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매출이 줄어들면 법인세도 줄어들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조합원 아니 일반 분양자들한테만 꼭 부담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분양 대행 수수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합 저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비용이에요. 일반 분양자들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에요.
제일 핵심이 됐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동안 이주비, 대여금 이자, 이사비 이거였었죠. 통상 이주를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500만원,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이사비를 줍니다. 조합원들한테. 그 이사비 주는 것이 과연 공통비용이냐 아니면은 조합원들한테만 비용을 떨어야 하는 비용이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국세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원한테만 비용 처리를 하라. 그것을 안 하면은 너희 배당이다. 이렇게 배당이다. 그래서 실제 배당소득 과세를 해왔어요. 또 조합원들이 이사를 가야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고 그러죠. 이사를 안 가면 공사를 못 오잖아요. 한 명이든지 남아있으면 공사가 개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조합에서 이주비, 대여금, 이자, 원금은 조합원들이 다 이제 대출받아서 가져가고 그 이자를 조합원들한테 바로 부담시킬 거냐, 조합의 사업비에서 그 비용 처리할 거냐, 쟁점이 돼 있죠. 과거에는 그 이주비, 대여금, 이자가 어떻게 했는 거니, 공통비용으로 비용 처리했어요. 공통. 그게 좀 큰 조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막 몇십억, 몇백억도 나가죠. 큰 조합 막 2000세대, 3000세대 조합은 이주 갖고 이사, 이주비 대여금 나가는 것이 굉장하잖아요. 주변 전세 가격의 40%인가를 빌려줘야 하잖아요. 조합 의무적으로, 도정법상으로. 그거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막 어떤 큰 데는 막 조 단위, 적은 데도 뭐 몇천억은 그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비, 이주비 대여금 이자를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국세청이 그것을 만약에 공통비로 떨으면은 이 조합의 수익사업 쪽에도 안분을 하면은 그것은 배당으로 보겠다 해가지고 실제 추진을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까 이사비, 이주비 대여금이자 이게 상당히 큰 쟁점이 됐었는데, 그래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추정분담금 그 이렇게 그 구청에서 검증회의 끝나면은 주민설명회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주비 대여금이자를 조합원이 각각 알아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조합이 옛날에, 현재는 그렇게 다 거의 그렇게 해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한다. 간혹 가다가 사업비로 처리한다 이런 조합이 간혹 있어요. 뭐 100에 지금은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배당소득세로 그냥 바로 그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해왔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추정분담 검증회 가면은 대부분 조합에서 이주비 대여금 이자를 어떻게 하는 거니? 조합원들이 각각 부담한다. 알아서 그렇게 됐어요. 또는 뭐 대여금 처리하는 데도 있죠. 돈을 빌려준다. 조합이 돈을 빌려준다. 이자를. 그러면 빌려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키, 중공대구 아파트키 이쪽에서 받으러 올 때 정산이 돼요. 그동안 한 3년, 4년간 이자 공짜로, 공짜가 아니죠. 결국 대여금은 완전 갚아야 할 돈이와 조합이 선납해주는 거 있잖아요. 선납해준 걸 다 갚아야 아파트키를 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돈도 만만치 않죠. 그런 조합들 세무, 당국에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그런 조합들이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행정소송 가가지고 작년에 최초로 판결이 난 건이 난 게 한 두 건이 있었는데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하고 인천행정법원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군요. 우리가 최초로 제가 말한 안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은 났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다. 조합의 사업비로 떨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1심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갈라나 이제 국세청이 항소를 안 하면은 이제 구동법원까지 안 가고 그냥 1심에서 종결처리 돼버리면은 다시 또 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비에 이주비 대여금 이자를 다 조합이 부담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1심 판결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 같이 전문적으로 이쪽만 하는 세무회계 하는 뭐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은 좀 몇 사람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 판결 나온 것도 서치를 잘 안 하잖아요. 이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매일 뭐 메일을 안 해도 몇 개월에 한 번은 판결문 우리 유관기관 판결문 있는가 또 서치하고 그래야 이거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저도 일부러 말 안 하고 뭐 이것도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언제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질지 또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쟁점이 되었었어요. 최고 큰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자, 한 사람이 이 이자를 한 3-4년 동안 이렇게 그 조합에서 대납해 준 게 예를 들어서 한 뭐 5천만 원이라 합시다. 뭐 4년 5년 가는 데도 있으니까 조합이 갑자기 망가지면 그러면은 그걸 배당으로 가면은 갑자기 한 번에 그거에 조사 나와 갖고 배당으로 가버리면은 돈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게 배당 이자 배당은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 사람은 뭐 금융 이자 배당 소득이 뭐 2천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눈탱이를 얻어맞으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종합과세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에서도 1,500만 원 넘는 기타 소득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산이 돼가지고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산세가 또 붙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가산세가 내가 100만 원을 종합소득세를 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100만 원이 다시 추징됐어요. 그럼 합계가 2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을 적게 냈죠. 100만 원을 적게 냈으면 바로 20%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20%가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그때가 한 5년 전 일이었어요. 5년 전. 그러면 5년 동안에 또 이자를 또 받습니다. 한 12% 정도 돼요. 그럼 5년에 12%면 얼마? 60%죠? 100만원에 60%. 60만원에다가 20% 바로 딱 붙는다 했죠? 그러면 80%가 붙어요, 80%. 100만원 낼 게 180만원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려면은 빨리 나오기를 바라야 해. 나오려면 빨리 나오. 1년 내에 나와야 뭐, 그 이자나 적게 내죠. 근데 5년 정도 막 3년, 4년 대부분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한 3-4년 정도 있다 나와요. 바로 나온 경우는 거의 좀 드물어요. 3-4년 있다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죠. 자, 옆길로 빠졌고요. 쟁점 중에 이사비 제가 말씀드렸고 이사비 말씀드렸고 다음에 건설비 충당도 말했습니다. 수익사업 쪽에서 이익 난 걸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건축비로 충당해주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모두의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배당이고 현물로 받는 것도 배당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일반 분양한 후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 경감되는 방식. 그래서 할인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 일반 분양 얻은 소득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 등의 이상, 건축비로 충당됐잖아요. 이상 그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다음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을 볼 수 있다. 배분됐다는 게 배당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배당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합에서 이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 해산 등기 딱 해갖고 이제 청산 중인데 이제 배당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청산 종결하려면 있는 돈 다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해야 하는데
건축비로 충당했는지 뭐 뭐였는지 몰라도 현금 예를 들어서 조합에 갖고 있는 현금 10억뿐이 없어. 그런데 수익사 쪽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법인세 내고 이익이 100억이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 법인세 내고 나서 배당을 해야 하는 돈이 100억이 있어. 그런데 현금은 10억뿐이 없어요. 그러면 9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물 배당으로 가져간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현금 10억은 현금으로 배당해주고 90억은 현물 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거둬야 해요. 조합원들한테. 얼마큼 거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조합원이 그냥 전체적으로 90억에 15.4%를 거둬와요. 15.4%를 왜 거둬와야 하냐? 조합은 배당을 조합원들한테 할 때 14%의 소득세,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그러면 14에다 1.4를 더하면 15.4%죠. 15.4%를 관할세무서에다 내줘야 해요. 납부를 해야 해요. 그게 원천징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조합이 지금 한 20군데당 한 군데 정도가 생겼어요. 배당은 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요. 어떤 데는 최악의 상황은 현금이 아예 없어요. 근데 배당은 현물 배당만 있어. 최악이죠. 그나마 좀 중간은 현금도 몇십억 있고 현물도 몇십억 있어. 그러면은 현금이 그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현물 배당한 것을 거둘 필요 없어요. 현금 배당할 때 현물 배당 되는 것만큼 원천증들을 차감하고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줄 돈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눠줄 돈, 현금이 없다. 현물 배당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이 그냥 평탄하게 청산 절차가 될까요? 안 돼요. 다 비대위가 생겨가지고요. 난리 납니다. 그런 조합이 거의 뭐 평탄하게 지금 가는 조합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냐?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높고 조합원 분양가가 낮게 분양해서 조합원들이 시가는 상대 일반 분양자들도 많이 돈 벌었지만은 조합원들은 더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그 배당 현물에 대한 배당 소득세 좀 내세요 하는데도 조합원들이 이해도 못하지만 이 제가 말하는 것을 세법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도 않지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안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너 집행부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하고 뭐 비리가 있냐 어쩌냐 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추가 분담금을 거두면 이건 더 뒤집어집니다. 추가 분담금 걷는다는데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조합 집행부가 바뀌지 않은 조합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조합 집행부가 될 분들이나 현재 집행부인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갭을 서울시 평균 한 15% 정도의 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 우리는 사업성이 너무나 좋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아무리 좋다고 뭐 최대로 한 3, 40% 할인 분양을 할 수 있어도 5에서 10%는 좀 감춰놔야 해요. 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한 30% 할인 분양도 될 것 같아. 그런데도 25%만 할인 분양한다든지 20%만 할인 분양하라 이거죠. 그래서 준공이 되고 해산 이렇게 절차를 밟을 때 보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조합에 남아있어요. 조합에 남아있으면 그걸 현금으로 배당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은 이런 난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공사라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에 여러분도 관리처분 인가에 그 승인을 받죠. 예산 승인을 받죠. 관리처분 인가서를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관리처분 인가에 나온 사업비, 분양 수입, 뭐 운영비, 뭐 예비비 뭐 쭉 막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딱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첫째 제일 큰 분양 수입부터 틀리죠. 분양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틀려지죠. 일반 분양할 때 거기 관리처분 인가에 나와 있는 분양 수입 총액하고 그 평당 분양가하고 실제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하고는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틀려져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할 때쯤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보다 높게 분양하든 좀 더 낮게 분양하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다 관리처분 인가의 종합평가 일반 분양을 잡아난 예상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다 보다도 다 높게 분양을 했죠. 그동안. 왜 그러냐.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거잖아요. 강남 3구는 한 3배에서 4배가 올랐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2, 3배가 올랐잖아요. 실제. 적게 올라야 2배 올랐잖아요. 한 4년,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도 조합 전문가니까 제가 작년에 두 군데를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대부분 국세청은 이 조합이 얼마큼 돈을 벌었는지 다 알죠. 우리가 세무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준공되고 거의 나와요. 왜 그냥 준공되고 나와야 세무조사에서 가져갈 것이 많죠. 준공까지 해야 사업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둬갈 게 많고 그때가 또 돈이 또 제일 많아요. 실제 일반 분양에서 많이 돈을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면은 쟁점 되는 게 이주비, 이사비. 또 큰 것이 또 하나는 종전 토지 건물 평가를 어떻게 했냐. 이것도 상당히 큰 그 쟁점이에요. 법인세에서. 자, 여러분도 관리처분 인가 받기 위해서 종전 토지 건물 평가를 하죠.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간평을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주로 간평 평가본인 두 군데에서 간평을 해가지고 산술 평균형 값을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A 조합원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A 조합원은 내 그 종 그 권리가액 예를 들어서 비대율이 뭐 100%라고 그냥 5억을 받았어요. 평가를 5억을 받았는데 내가 일반 분양, 아니, 조합원 분양을 받는 가격이 7억이에요. 그러면 권리가액 7억에서 5억에서 분양가액 7억을 빼면 2억인 만큼 조합의 돈을 더 납부를 하죠. 정상은 납부를 2억을 하죠.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평가는 7억을 받았는데 분양은 5억짜리를 받아요. 그럼 2억 원을 내가 조합에, 2억 원어치의 조합한테 땅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2억 원을 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더 높은 경우는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청산금을 받아요. 네? 청산금을 받는데 언제 받습니까? 통상 이전 고시일 전으로 해서 받아요. 근데 이전 고시일 전에 받으면 받는 날에 양도세 신고가 그 양도한 날이 돼요. 기산일. 이전 고시일 후에 받으면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이 양도 날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이제 우리 관련된 조합은 그런 청산자 중에서 돈을 이제 받는 사람들, 조합으로 받는 사람 양도세 대상이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게 양도세라는 왜 양도세냐? 간단해요. 제가 모두 말했죠. 파는 거예요. 그건 조합에 땅을 내 땅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청산자들 있잖아요. 조합은 나는 안 할래. 안 하고 일반 분양 조합은 분양 신청도 안 하고 탈퇴하는 사람 청산자잖아요. 청산자들 양도세 무조건 냅니다. 1세대 1주택 그 그냥 따지겠죠. 1세대 1주택에 12억 원이 넘냐 없느냐 따져가지고 12억도 안 된다. 1세대 1주택이고 거주도 뭐 했고 보유기간도 3년 이상 했고 뭐 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면은 세금 하나도 안 내죠. 그렇지만 어쨌든 양도세 대상자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을 때 그렇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기 그 비수익 조합원들 쪽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은 것 같고 돈을 천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것은 양도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따지하는 거냐. 좀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조합의 돈을 하나도 낸 게 없어요. 청산금을 하나도 낸 게 없어요. 근데 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것도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합에 그동안 돈을 2천만 원 냈어요. 근데 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천만 원 더 냈잖아요. 조합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돈이 내가
조합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으면 그것도 조합의 양도면. 처음하고 똑같아. 처음에 분양받았는데 내가 권리가액이 더 많아. 그래갖고 조합으로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것도 양도세 대상이 나는 거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간평하는 거였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때 간평을 받은 건 사업생 인가일 기준으로 간평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출자금으로 올라가고 원가인 용지비로 땅값으로 올라가요. 토지비, 용지비. 그게 이제 원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평가받은 게 천억으로 받았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간평한 게 천억이에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일로 간평을 받으니까 그게 1,500억이 됐어요. 500억이 늘어났어요. 땅값이. 그러면 천억으로 용지비를 하는 게 낫습니까? 1,500억으로 용지비를 올리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높은 게 낫죠. 원가가 높을수록 이익이 줄어드니까 법인세를 적게 낼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아질수록 법인세를 적게 내요. 근데 그동안에 국세청은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간평한 것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거 가지고 결국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송사까지 가갖고 어떻게 결론 났는 거냐. 법원에서, 법원까지 안 갔어요. 이건.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에 어떻게 된 거니? 국세청아, 너무나 무리하게 주장하지 말고 좀 생각 좀 잘해서 관리처분 인가일이 훨씬 정비사업조합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날이다.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다. 사업식 인가일은 조합원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멋지고 멋지고 이런 것만 나와 있지 뭐 조합원이 확정 안 돼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해서 그 청산자들 걸러내고 뭐 평경 저쪽 막 해서 다 해서 그때 권리 의무가 조합원들한테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 이거예요. 정비사업조합에서. 그걸로 해서 감정평가도 한 것이 용지배가 돼야지 사업시행가 기준으로 간평한 것은 아무 그것은 그거 뭐 행정상 관리처분 인가 받기 위해서 권리가의 비례율 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세심판원이 국세청한테 잘 좀 생각해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기재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가 예규를 바꿔가지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간평한 것을 인정을 해주자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하는 거래처도 법인세가 한 2,300억 나올 때가 제로가 됐어요. 제로. 왜 그런 거냐?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그 시차가 미니멈 1년이잖아, 미니멈. 근데 2, 3년 되는 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딱 가까이 될 때 사업시행 인가에는 땅값이 좀 오르긴 했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하고 사업시행가 시차가 있으면 그 땅값도 그 정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하고 사업시행가일하고 50%가 이렇게 땅값 차이가 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50% 예를 1,000억을 총초에 1,000억을 평가받은 것이 1,500억으로 평가받았다. 500억이 늘어나면 50대 50이라면 250억이 이제 수익사업 쪽에 분배될 거 아니에요. 250억에 대한 20%가 5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법인세가. 그럼 50억 줄어든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조합원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조합원들은. 여기가 줄어야 자기들 배당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제가 적게 천억 얘기했지만은 지금 적은 조합도 5천억 종전 토지 건물이 5천억 미만도 드물어요. 거의 조단이에요, 이제. 땅값이. 조단인데, 거기서 30%, 20%만 높아져도, 뭐, 2, 3천억이 높아져요. 그러면 반반씩도, 뭐, 천억, 2천억, 1,500억 높아지면은, 세금이 200억, 300억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2,300억이 조합원이 200명이도 1억씩 더 가져가는 거예요. 상당히 큰 쟁점이죠. 이 취득세는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옛날에는 달랐어요. 재건축 조합,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재건축 조합도 있고 재개발 조합도 있잖아요. 재건축 조합은 그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냥 새로 지어서 그냥 유상취득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세금을 내요. 조합원들이 건물에 대해서 조합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내요. 근데 재개발은 그동안 어땠었는군요. 조합원들은 내가 토지는 어떻게 내는 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 면적이 5평 있어요, 기존에. 근데 아파트 분양받아서 보니까 내 토지가 6평이 됐어요. 그럼 한 평이 늘어났죠? 그럼 한 평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냈으면 됐어요, 땅에 대해서. 건물은 어땠는 거냐? 내가 7억을 분양,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이 5억이에요. 그럼 2억 원을 더 냈죠, 조합에? 그 더 낸 2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냈어요. 재건축은 다 냈어요. 뭐 2억이고 뭐 그냥 분양가액 7억에 대해서 무조건 건물에 다 냈어요. 자,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재개발도 똑같아졌어요, 재건축하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것부터. 그러면 2023년 전, 2022년 12월 31일 날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다. 그럼 옛날 기준으로 청산금 조합이 낸 거, 그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냈어요.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하는 거고, 조합은, 여기는 이제 조합 집행부라고, 조합을, 조합 집행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 오는 거니까, 조합은 보전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땅은 그대로 환지가 돼서 그 땅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땅에 대해서는 뭐 조합이 낼 건 없어요. 근데 건물은 다 멸실시켜 놓고 새롭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땅에다가 그냥 오래된 거 건물 부수고 새로 지면은 보전 등기 하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갖출 때 빌라 같은 것들 똑같은 보전 등기예요. 보전 등기를 하는데 조합에서 그걸 돈을 내는 거예요. 조합에서 보전 등기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것만 내냐? 일반 분양분. 우리가 그 용어를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걸 채비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채비지가 뭔 거냐? 결국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취득세를 냈어요. 건물분 취득세를 조합이 냈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있냐 안 나있냐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든 뭐 일반 분양자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건 조합이 내는 그 취득세를 바른 거고 개개인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청산금을 얼마큼 냈냐에 따라 틀려진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그냥 똑같아졌다고 했죠. 2004년부터. 그러면 그것은 내가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냐 80제곱미터 이하냐 큰 거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가 다 차등되어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복잡합니다. 사람들 하나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조합원이 뭐 몇백 명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것은 조합 미 내는 취득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법무사분들은 개인들, 일반 분양자나 조합원이 각각 이전 등기, 이전 고시 끝나고 할 때 등기하기 위해서 할 때는 법무사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법무사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일이 방대하죠. 알바들 막 그거 할 때가 몇십 명 이렇게 모아놓고. 막 등기 업무 서류 접가 이렇게 맞냐 틀리냐 하고 등기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조합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취득세는 크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당소득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제가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죠. 수익사업 쪽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내고 나서, 법인세는 대부분
20% 냅니다. 20% 정도 내고 나머지를 나머지 예를 들어 100억 이익이 있으면은 20% 세금 내면 80억이 남다. 80억을 가지고 조합원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냐? 종전 토지 건물 출자 금액 기준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종후 평가 금액으로 나눠줘야 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서초구청 분쟁조정 거기 갔더니 방배 5구역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쪽에 거기가 갑자기 일반 분양분이 200채가 늘어났어요. 200채가 일반 분양분. 그 최초에 관리처분 인가 처음 받았을 때 그 후에 200개가 늘어났어요. 그냥 거기 정비구역을 좀 더 늘려가지고 200개가 일반 분양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최초에 한 예를 들어서 이익이 500억이 늘어났어요. 기존 이익 플러스 500개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익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냐. 제가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금액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화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내 지분 종전 토지 평가 금액이 나는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인 사람 또는 뭐 10억 된 사람도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여기는 거기가 조합원들이 거기도 한 800명이라든가 뭐 자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관계가 이제 극심하게 되는 거니 이건 종후평가 금액을 가지고 배당금을 나눠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분이 적은 분들.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평가한 사업수익인가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나눠줘야 한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지분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차이의 갭이 한 7억 가까이 막대요. 7억 가까이. 손해보는 야. 그러니까 제일 적은 사람 7억을 이익 보는 거고 그 배당이 내가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줄어드는 7억이 줄어드는 거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서초구청에서 막 민원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 이렇게 이제 이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서너 명 있고 우리 같은 중재하는 사람도 서너 명 있어. 그 회의를 하는데 중재안을 뭐 우리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돈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은 어떤 중재안도 들지가 않아요. 결국은 부동산원에 우리가 중재하는 아니다. 종전 평가한 금액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들은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수긍을 못 오죠. 반대파들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에 갔는데 부동산원도 우리 의견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송사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변호사들도 거기 있더라고. 두 명이 나왔더라고. 조합은 지분이 적은. 그래갖고 이건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것은 항상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재판부에 한번 이것은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할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작년 얘기니까 판사들이 어려운 것은 바로 판결 안 내려요. 상당히 끌어요. 책임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한 번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례를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 3번 있다고 고소해서 했어요. 한 15년 정도 된 불광동 쪽에서 한 건데 거기서는 뭐 그때는 돈이 막 그렇게까지 막 돈이 많이 남고 그런 게 아니라서 또 거기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어도 참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참 그 조합원들이 상당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뭐 반발이 별로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뭐 그걸로 끝났어요. 배당소득세 그냥 원청주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돈 차이가 컸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돈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은 또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금방 말씀한 것 같이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돈 차이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이건 뭐 양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7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배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을 다 나눠줘야 청산이 종결된다고 했잖아요. 송사도 없어져야 해요. 송사도 없어져야 하고 정비사업 조합에 무재산이 돼요. 직기비품도 없어져야 하고 그 보증금도 다 빠져야 하고 다 빠져야 해요. 그러면은 청산이 종결됐다 해서 청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청산 등기를 안 하는 조합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청산 등기를 안 하는 조합이 실무적으로는 더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폐업을 하냐? 청산위원회에서 휴회한 거 있잖아요. 의사로. 그 안건 심의하고 온 것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월 초, 이제 됐으니까 7월 말로 우리 청산 종결을 하기로 하고 모든 조합의 업무는 종결 처리하고 폐쇄한다. 뭐 이런 이제 의결 안건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반납하고 폐업 신고하고 이렇게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청산 등기까지 하는 조합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이 끝나는데 이 배당은 제가 말했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이 그 해에 넘어가면은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대부분 지금 나눠줄 때 한 번에 원사세 나눠주는 조합은 좀 드물어요. 왜 그런 거니? 해산 등기하고 청산 종결까지도 통상 2, 3년이 갑니다. 2, 3년이 사실은 더 가는 조합도 많아요. 뭐 제가 있는 조합도 거의 10년 가는 조합도 있는데 서울시가 왜 빨리 그 위정고시하고 뭐 1, 2년 내 뭐 해산 등기하고 1, 2년 내 이걸 막 자꾸 막 재촉하는 거죠. 조합 집행부가 여기도 집행부 있겠지만은 조합 집행부가 돈을 자기 등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조합을 명품 아파트로 만들고 원가도 절감해서 배당도 해주고 그랬는데 성과급을 안 줘요. 성과급을 안 주니까 불만이 많아요. 성과급 준다고 안건에 올라가면은 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월급이나 더 받을 거야 하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런 조합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나왔고 하도 닥달하니까 한 10년 됐는데 이번에 먼저 그만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조합도 제 거래처 중에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막 성과급 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을 때는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 막 하고 막 멋지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도 강남에 어딘가도 한 몇십억 주는 걸로 막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조합도 있어요. 현재도 실제 뭐 제가 아는 조합도 그랬고 지방에 있는 광주에 있는 조합도 제가 하는데도 그렇게 성과급 가져갔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해서 실제 돈을 많이 벌어줬고 했다면 좀 조합원들도 생각기만 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공사 공사잖아. 몇천억, 몇주짜리 공사인데 그곳에 원가를 얼마나 좀만 힘쓰면 뭐 몇십억 줄이는 건 일도 아니죠. 몇백억도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줄여줬다 보면 그건 성과급 받을 기업체도 다 성과급 받잖아요. 삼성전자도 성과급 받잖아요. 그런데 뭐 조합이 있더라고 자기 월급 뭐 300, 400 받아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저기 뭐 몰래 뭐 이렇게 애경사비용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합 돈으로는 못 주잖아요. 잘.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월급이 남아나겠습니까? 어쨌든 배당은 그래서 나눠서 줍니다. 어떻게 될지 조합이 모르니까 혹시 모를 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주고 다음에 주고 또 이렇게 그냥 조합에 닥달해서 우리는 무조건 한 번에 다 받아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월 말기 한번 주고 다음에 1월 초에 한번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눠지니까 이자가 아니 배당이 나눠지니까 금융종합과세 합산될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그 천만 원 이상 나오면 뭐 의무가 되고 뭐 또 보조금 못 받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
어떻게 달리 줄 수 없냐 하고 막 그 또 천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줘야 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해갖고 난리치고 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한 사람 편을 들 수는 없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금융종합과세가 그 안 되면 좋고 되더라도 분산해서 세율이 낮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준다 하면 3년에 걸쳐서 5천만 원씩 주는 게 낫겠죠. 한 번에 1억 5천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주면 절세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하고 뭐 그 절세도 봤자 얼마야 나는 내버리고 빨리 받을 거야. 그런 조합원이 많으면 뭐 조합이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절세만 따진다면은 나눠받는 게 유리하다. 배당에서 현금 배당하고 현물 배당 얘기했고요. 다음에 돈이 없을 때 현금이 없을 때 현물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15.4% 원천 징수 되는 것은 걷어서 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산법인세. 이거에 대해서는 뭐 쉽습니다. 청산법인세는 어떤 그 과거에 어떤 세무사 조합원 중에 있냐 세무사 회사가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조합의 세무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초기니까 제가 십몇 년 전 얘기니까 제가 조합일은 94년도부터 이쪽 일을 했으니까 저도 공력은 상당히 됐죠.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도증권 생기고 하는데 도증권 생겼을 때도 그렇게 말 활성화 안 됐는데 자 이런 거예요. 수익 사업에서는 이익 났고 비영리 사업에는 손실이 났어요. 이걸 같이 합사해서 손실과 이익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된 금액의 순이익만 가지고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때도 그 소명은이라고 상당히 뭐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죠. 세금 적게 내고 또 논리를 모르니까 세법 논리를 구분경리를 모르니까. 근데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다 나와 있어요. 구분경리를 하라고 수익사업하고 비영리사업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는데 또 하나는 추가 분담금을 거뒀을 때 그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 미분양된 보루지, 미분양된 아파트, 상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해산 등기를 딱 한 다음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해산 등기 중 해산 등기를 하면 청산 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청산 소득이에요, 이게. 해산 등기하고 청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를 청산 중인 조합.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청산 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비영리 법인은 청산 소득이 빠져 있죠. 영리 법인은 청산 소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청산 소득이 빠져 있어요. 자, 비영리 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청산 중인 데서 미분양된 것도 이번에 팔았고 미분양된 아파트 상가에서 팔았는데 그 팔은 것에 대해서 이익 난 것은 청산소득이기 때문에 여기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은 세금이 없다고 했잖냐 세금 안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드는데 그 미분양된 것은 청산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각 사업년도 그때 그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되고 해산등기 하기 전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한 것이 팔리지를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청산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된다 하는 것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순수한 여기에 청산소득이 빠져있다고만 생각한 거죠. 그게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들어간다. 합산된다. 보루지는 대부분 보루지가 어떤 건 거냐? 조합원의 자격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조합원한테 주는 분양권을 안 줬어요. 그래갖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해당되는 조합원 아파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보루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99명이에요. 아파트가. 199개의 아파트를 쳐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류지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201명이 있어요. 보류지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당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개당. 근데 미만은 절사. 200몇몇몇 한 것은 다 두 개만 있으면 되고 3자가 딱 들어가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류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게 이걸로 해서 보류지를 조합은 자기 살아나가지고 보류지를 조합원한테 준 경우는 제가 한 번 정도나 봤지요. 거의 없더라고요. 다 결국은 일반 분양으로 다 대체됩니다. 일반 분양으로. 그래서 준공되고 나서 보류지를 일반 분양으로 팔아요. 근데 이걸 보류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아무래도 물량도 적고 가격도 시세보다 낮게 파니까 상당히 많이 물려듭니다. 여기도 제가 했잖아. 보류지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각 상가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청산 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 소득이다. 그런 건 붉은색으로 하나 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를 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법인세가 추징이 됐어요. 법인세 추징이 됐는데 조합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2차 납세 의무가 누군 거냐?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배당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합원인데 1,000만 원 조합으로부터 배당 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법인세 추가 분담 법인세가 1,000만 원이 나왔어. 나한테 떨어지는 법인세. 그럼 난 1,000만 원을 내가 넣어야 해. 근데 500만 원 떨어졌어. 그럼 500만 원 넣고 나머지 500만 원 계속 배당으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다음에 조합의 해산, 이제 해산 등 경우는 이제 청산 절차를 가잖아요. 청산 절차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여러분들이 없어요. 뭐 이게 청산인인 대부분 누가 되는 거냐? 조합장이 청산인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속성이 있잖아요. 청산인이 되면은 편한 게 이제 여기서 해산 등기하고 청산 중일 때는 하는 일이 잡무처리하는 거죠. 얘를 잡무처리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청산인 업무 현문전 전무 현 지금 이제 종결을 해야죠. 현존 사무 종결하고 채권을 추진 돈 받을 거 줄 거 다 이거 처리하고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야 한다고 했죠. 직기비품 뭐 임차료 임대 보증금 뭐 다 처분해야 하고 그러고도 돈이 현금화가 돼 남아있으면 다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청산이야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례 뭐 해산 청산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Q&A로 해서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